유튜브 피식대학 채널에서 나라퀴즈쇼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나라퀴즈쇼는 제작진이 사전에 준비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요. 보기는 뭘 골라도 논란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하며 그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콘셉트로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7일 나라퀴즈쇼에 업로드된 마랑 당신도 나락에 갈 수 있다는 제목의 영상에서 출연자인 128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헬스 유튜버 마랑에게 피식대학 측이 내놓은 질문이 여초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해당 영상 한번 보시죠. 구독자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가장 싫어하는 운동을 고르시오! 아, 저는 4번 하겠습니다. 아니, 정답을 좀 뭐 바꿀 기회를 한번 아 네, 좀 특별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4번 하겠습니다. 뭐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마랑님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뭐 그런 거겠지요. 해당 문제는 피식대학이 직접 창안한 것이 아닌 한 구독자가 제출한 것을 사용한 것이었지만 비난의 화살은 피식대학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연자인 마랑도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요. 이유는 마랑이 보기 중에서 4번 여성운동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질문과 보기를 두고 그분들은 여자 아니면 세상이 있지도 않았으면서 한심하다. 그리고 1, 2, 3 모두의 여성이 있다 이바보들아. 마랑은 기대도 안 했지만 PC대학도 그냥 여성운동이라 쓴 거 보니까 노린 것 같네. 원래도 안 봤는데 역시 남탕은 일단 거르고 봐야 등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문제 없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이들은 다른 거 없고 그냥 여성운동 때문에 화가 난 것 같다. 웃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진지하냐. 쓸데없이 불편한 것만 많다 등 댓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그럼 마랑이 3일 운동을 골라야 하겠냐라며 1번 고르면 매국노, 2번 고르면 인종차별, 3번 고르면 무자비한 기업가라고 봐야 하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댓글들이 참 가관이네요. 그분들은 역시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불편한 걸까요?